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아, 네. 아, 여행 뭐, 말만 들어도 설레고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할 때는 항상 이제 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참 재밌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옷도 챙겨야 되고, 또 뭐 챙겨야 되죠, 여행 가려면? 칫솔도 챙겨야 되고, 또 뭐 챙겨요, 여러분? 네? 의약품도 챙겨야 돼요, 맞아요. 또 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것을 챙겨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처럼 즐거운 여행이라기보다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두 명씩 보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6개로 나눠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물을 챙겨야 돼. 옷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신발만 신고, 지팡이는 뭐냐면 이렇게 험한 게 걸을 수 있도록. 그것만 챙겨가고, 아무것도 챙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행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친구들? 대상이 좋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말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똑똑해요. 예. 네. 격하게 훈련시키려고. 오늘 정말 말씀을 잘 들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보냈었을까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한테 여행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의 본향, 원래 집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여기 여행 온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으로 준비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죠? 열두 제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두 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두 명씩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 명씩 보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모세 율법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삼으려면 꼭 유대인들은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아니면 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그래서 둘씩 보내신 겁니다. 이런 관례들은요, 유대 초대교회도 계속 이어졌어요. 초대교회 전도여행 때도 이렇게 두 명씩 사도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있죠? 이게 초대교회인데요. 바울이라는 선생님, 또 바나바라는 선생님 둘이 같이 교회를 읽었어요. 안디옥 교회. 벌써 둘이죠. 또 거기 증인을 보내는데 교회에서 누굴 보냈습니까? 바사바라는 유다라는 사람이랑 실라라는 사람, 이 사람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둘씩 보내는 것을 봐서 이런 초대교회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왜 두 분이서 교회 목회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회자는 한 명이에요, 교회마다? 근데 제가 봐도 둘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둘이 해도 재정만 된다면 둘이 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음만 맞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둘 이상이 됐으니까 또.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 믿음이 안 가. 제자들 아무리 봐도. 왜냐면 지금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원망도 하고 막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막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빨리 우리 죽게 내줄 겁니까? 막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정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섣불리 보내는 거 아닌가? 아직 준비도 안 되는 자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했을 때, 왜 이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겨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완전함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그들에게 이런 부르심과 권능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해요. 권능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 그랬는데 이제 귀신이 나오죠.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귀신에 대한 단어를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귀신은 데몬, 이제 사탄 이런 말을 쓰는데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푸뉴마라고 한단 말이죠. 헬라어로. 근데 왜 귀신을 푸뉴마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귀신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어떤 데몬, 사탄이라기보다는 푸뉴마, 영, 어떤 사상,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 씨름은 이 하늘의 권세에 있는 어떤 푸뉴마, 영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조정하는 그런 전쟁이다 라는 것을 뜻해서 아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데몬이나 사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푸뉴마, 영이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한 5분 지나니까 이제 집중력 떨어지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됐죠?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거 스카이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는 자,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했듯이 이 여행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케 하셨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본문 마가복음 6장 8절 9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장 8,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대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옷을 겉옷을 입고 살죠. 근데 밤에는 추워서 한알 더 껴입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뭐 말이냐면 갈아입을 옷이 아니라 잠잘 때 입어야 되는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상황이 없어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준비시켜준 전부였어요. 그렇죠?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술로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행위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칠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메뚜기도 먹고 꿀도 먹고
옷도 없어서 납작털 옷을 입고 그냥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나 잠잘 데도 없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준비되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나의 것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참된 전도자의 어떤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냐 했을 때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준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스킬, 어떤 노하우, 방법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아 이것이면 먹힐 것 같아. 이것을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이 혹하고 세상들에게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가 정말 가져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나가서 전한 것이 회개하라 이걸 전한 것 뿐이거든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뭐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말하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음과 회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 계속 유해서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바로 그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갔을 때는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지역에 갔다가 유대인의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탄다는 식으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그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지를 떨으라는 것은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죠. 그래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오늘 마지막 구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전도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면 방법론을 추구하고 프로그램을 추구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불러들일까? 이게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시작점은 회개가 아니에요, 항상. 관계 전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교회에 머물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이대한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런 방침인데 본문의 성경에 말하는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복음의 전도의 역할은요. 회개가 먼저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선제가 될 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아까 우리 푸뉴마 어떤 사상과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고
어떤 신분주의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지정의가 바르게 형성돼서 마음의 어떤 마음의 모든 것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물론 그런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전인의 변화라는 거예요. 몸의 치유도 일어나요. 근데 특이한 것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래요. 이 기름은 뭐냐면요.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그 유대 지방은. 이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되게 많은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넣어서 먹었고 또 약으로도 치유,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랬대.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약을 이렇게 발라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할 때 어떤 분을 알았는데 그 분이 좀 안 좋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 가르침이 이제 기도로만 이제 병을 치유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암에 걸렸었어요 그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 치유를 안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확신을 줬대요. 음성으로 난 받을 거라고. 1편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균형적으로 정말 믿음의 균형을 잡힌 상태에서 보면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이 십자가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교회에서 세운 게 병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줘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줘서 병원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균형 잡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지만. 이것이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균형을 잡는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도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하는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내 것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내 것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제 하나님만으로 준비된 자들은 자신의 것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동안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어요. 내 것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해로 여겨져요. 해, 나쁜 것으로 여겨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어. 오히려 이것은 배설물. 그러니까 정말 배설물이 뭡니까? 더러운 것이죠. 이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배설물로 버려져야 되는 거야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준비된 자들의 반응이 자신에 대해서 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 그들과 만난 후에 그들의 반응은
금명에게 나눠집니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삭개오의 갖고 있는 본질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것을 다 나눠줍니다. 혹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네 배나 변상한다 그래요. 자기의 것을 다, 그것은 내 것을 조금 남겨둔다는 게 아니라 다 버리겠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기가 결혼해야 할 지침, 그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일관적으로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소욕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나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절대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 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내 것을 내려놓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밭에 보화를 먼저 발견해야지 내 재산을 파는 거지, 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저 밭에 보화를 발견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전도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만드냐,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세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병사고 제자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따라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거기서 총을 쏘고 그래,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내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도도 하지 마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썩은 자, 우리의 배설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부자 간원이에요. 부자 간원. 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의 커리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그 높음, 인격, 자신의 기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자 간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를 인정했어요.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그였어요. 착했잖아요. 근데 본질적 복음 앞에 그 사람이 딱 부닥쳤을 때 자신의 가여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 총 딱딱거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으로 세상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알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것으로 준비되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죠. 자, 여러분, 예,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괜찮아요. 이제 집중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예. 세상에서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누가, 괜찮아, 너 딱딱거려. 괜찮아, 나 할게, 그냥. 자, 세상에서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내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 자아가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요. 내가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돌로 맞고 톱으로 키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린당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내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준비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겠죠. 제자들에게 나가서 세상에, 교회야, 너네들 세상에 뭘 보여줄 거니? 너네들 프로그램? 너네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즉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인 연합, 부자 간호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삭개오, 이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치겠어요. 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거, 우리가 교회죠. 또 우리 자신이 교회고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 나비교회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또 나 개인, 이 성도인 내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더욱 부정당하는 훈련,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자기가 부정당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 우리 자아가 계속 나오는 것,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계속 말씀은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만으로 준비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더욱더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